안녕하세요. 뉴욕키라 리스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유튜브를 통해서 뉴욕키다리쌤의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 제 주제 내용들은 미국에서 살면서 꼭 아셔야 되는 정보, 그리고 미국에서 살면서 일어나는 이모저모의 일들, 그리고 미국에서 성공하시거나 미국에서 필요하신 비즈니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뉴욕키다리쌤과 토크라는 주제로 4가지, 5가지의 형태로 제가 뉴욕키다리쌤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미국에 온 지가 25년 정도의 이민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 살면서 여러 형태로 제가 정보를 올려드리고 또한 내용을 소개시켜드리면서 목적으로는 많은 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뵈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살면서 비즈니스와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할 때에는 어느 정도의 구독자분들도 좀 생기고 보시는 분들이 좀 생기셨을 때, 조금 어느 정도의 궤도가 올라갔을 때 많은 분들과 함께 그 내용에서 소개시켜드리고자 제가 준비 기간을 몇 달을 좀 딜레이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여러 구독자분들도 요청을 하시고 미국에 살면서 비즈니스 탐방을 좀 해달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소개시켜달라, 그런 말씀에 부응을 해서 제가 주변에 몇몇 분들한테 요청을 드리면서 이러한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주위의 분들이 사연을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구두로 말씀하시는 건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서슴치 않게 저하고 많은 관계성을 가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영상을 통해서 그분들의 얼굴이 나가고 또 그분들의 어떤 모습을 직접적으로 보여서 전세계적으로 영상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비즈니스 자체의 사업체를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개해드려서 많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거의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얼굴이 나와서 소개가 되는 걸 원치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목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컨텐츠를 달아나가고 싶은데 어느 정도의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저를 통해서, 뉴욕키다리쌤을 통해서 이 채널을 보시고 많은 댓글과 좋은 말씀과 또 조언을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뉴욕키다리쌤의 구독자층은 20대에서부터 70대까지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서는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이 한 30%, 그리고 50% 정도가 미국에서 보시고 계시고요. 또한 나머지 20%는 전 세계의 75개 정도, 한 80개 정도의 나라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50대 50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한 지가 대략 지금 5개월 정도가 됐는데 대부분 그 평균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 내용으로 보셨을 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전 세계에 사시는 분들 다 계시고요. 또 미국 내에서도 주마다 굉장히 넓은 땅에서 각 주마다 법이 다른 상태에서도 살고 계시고, 또 한국 분들이 없으신 곳에서만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인 사회에서 더불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삶에 있어서의 비즈니스의 성공담, 그리고 비즈니스를 실패함으로써 어떻게 거듭나셨는지, 또 주변 이웃분들과 사시면서 어떠한 내용의 소개를 해주시고 싶으신 사연들, 또한 본인의 사연들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제가 이쪽 영상 하단에 달아드리겠지만 이메일에다가 여러분들의 사연을 대략 한 A4G 한 장 정도, 레터 사이즈 한 장 정도죠. 그래서 이메일로 치시기가 편하시면 이메일로 이렇게 치셔가지고 거기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실명을 빼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 직접적으로 영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 사연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전 세계에서 이민을 살고 계시는,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는, 또 한국에서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는
또 젊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분들한테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또 삶의 노하우와 또 여러분들의 사신 어떤 경험담들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통해서 편안하게 직접적으로 있으셨던 일들 또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담들을 제가 그대로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이메일을 먼저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그 이메일을 쭉 읽어본 다음에 이렇게 제가 준비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라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리플라이 그러니까 답변 메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그대로 사연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어떤 거냐면 사실 쉽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라디오에서 여러분들의 사연들 많은 분들의 사연들을 읽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리고 다른 분들의 또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일들을 가지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제 유튜브 채널에 하루에 보시는 조회 그러니까 하루에 들어와서 유튜브에 뉴욕키다리쌤을 보시는 평균 시청자 수가 한 3만 명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채널을 운영한 지가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5개월 동안에 한 200만 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뷰의 조회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면서 저보다 많이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25년 이상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저보다 아직까지는 좀 적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삶을 외국에 나가서 삶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 서로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관계가 안 된다면 이런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사연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내용 그대로 그냥 이메일로만 다 내용을 보내주세요. 그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시게끔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얼굴이나 그리고 어떤 실명이 나가는 건 전혀 아니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안심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많은 분들이 좀 사연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제 구독자분들이 한 13,000명 정도가 되시기 때문에 구독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 조회수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제 채널을 보셨던 분들 중에서 뭐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람 사는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 그게 정보가 됐건 삶의 내용이 됐건 아니면 노하우가 됐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됐건 어떤 사연들을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채널로 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채널로 여러분들과 같이 가겠습니다. 많은 사연들 보내주시기를 제가 기다리면서요. 주말 이번 시간 동안에 있으신 분들은 바로 보내주십시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목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뉴욕키다리쌤의 채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뉴욕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